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엘모아데는 죽음의 여신 실렌을 숭배하는 실렌의 자식들이라 불린 이단 세력이 활개를 치던 때였지. 그런 암흑의 시대에 엘모아덴의 초대 황제인 슈나이만의 즉위식에선 기적이 일어났다네. 하늘로부터 성화의 불꽃에 휩싸인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아인 하사드의 사자 아나킴이 내려온 게이야. 이에 힘을 얻은 황제는 실렌의 자식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했다네. 아나킴을 내세운 황제의 군대는 실렌의 자식들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일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하신전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지. 그리고 그들은 실렌을 사후 세계로부터 불러내기 위해 릴리스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내 여덟 개의 네크로폴리스에서 릴림 군대를 재건하였다네. 이런 와중에 돈을 위해선 악마와의 계약도 서슴치 않는 마몬의 상인들이란 자들이 황제에게 군자금을 대주겠다며 비밀의 계약을 제안해왔다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찾는 문서가 바로 그 계약서라네.